시작하자마자 들어온 사람들도 있네. 자려고 했으면 얼른 자요. 뭐야, 그쵸. 동시에 하면 어떡해? 너무 심이 아닌가요, 그쵸? 아니, 약간 몇 시였더라? 한두 시쯤? 할까? 1시 반쯤이었나? 할까 하다가 근데 너무 새벽인가? 하고 안 해야지 했는데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4~5시쯤 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켜버렸어요. 왜 앉아? 졸리긴 졸린데 뭐 자기 싫네? 나보고 계속 나요. 원수들은 이 시간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길래 왜 깨일 수 없대?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도 돼. 아, 나연 언니가 지금 하고 있어요? 몰랐네. 나연 언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거, 네, 했다가, 다현이한테, 다현이도 안 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실외기 미안할까? 아, 어. 안녕. 연결 왜 불안정하다고 나오지? 하고 싶은 거다 해요, 소중한 사나님께서. 누나 저술 마셔서 취했구나. 물 많이 먹어야 돼요, 알았죠? 되게 힘들어. 우리 사나 목소리에 언니 참 타겠잖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언니 이제 졸업했어요? 축하해요. 영어 댓글 너무 귀엽 맞네. 아, 하긴. 이거 번역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Go to work now. 잉글리쉬 플리즈. 와우. 티아모. 사람 맛 쇼피. 어쩐거 너무 이제 불러주셔서 좋았겠다. 더 빨리 할 걸, 그쵸? 사나, can you wink? 윙크? 윙크? 나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지금 이거 보이스 언니라서 다음에 next time.
It's Sanakai, it's Sanakai. Yes, I'm Sana. Japanese, please, 건방아. 좀더 내무이 가나? 내띠 요즘 이제 내띠 사인 앨범 왔는데 너무 좋아. 아, 왔구나. 금방 갔네요. 신기하죠, 뭔가. 연산 팬싸일 때 저렇게 얘기하다가 실제로 그 앨범이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その傘が咲いてるのはパンの袋を開けようとしている音ですね。適当に言いました。めっちゃ適当に言いました。まあ聞こえんこともないけど。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점심에 카레랑 뭐 먹었더라? 뭐 먹었지? 카레랑 보쌈 먹었어요. 그리고 요새 좀 빠진 지 되긴 했는데 패션후르츠 에이드에 빠져가지고 패션후르츠 에이드 시키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오기 전에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되게 시원한 걸 먹고 싶었어요. 뭔가 요거트,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제가 요새 빠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티콘가?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지금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맛있어. 사탕이 내릴 마데 내마생. 아칸떼. 사탕 나타나본 부 여왔대가라 뭐 見たかった映画があんねんけど、それがネットフリックスに上がってきたから見ようかなーって思ってる。Hana, I love you, me too. Good night. 귀여워, 사나 살아내. 나도 살아내. 眠かったけど、サナちゃんの声で起きた。逆じゃない？サナの声で眠くなったりしやんの、この時間やで。わいき、무슨일이야。だよし、チップルチャッティン、하다던데。サナ씨が ASMR ラディオ까지。サナちゃんの子守り、きよし、この夜、星は、ってやつ。サナちゃん、ほうとう食べたことある？ほうとう食べたことない。ほうとうって何？バカオンスさんサランへ。Thank you, ビッツバカオンスサランへ。サランね、サランね。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 아니요, 드라마는 없고, 넷플릭스에서 미나가 추천해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다 봤어요. 저는 사생이래. 사진 셀카 주세요. 사진 셀카가 있었나? 있다. 그거 나중에 올려줄게요. 니쥬 친구들이랑은 자주 만나나요? 저희가 컴백하기 전에 이제 안무 연습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습하고 있을 때 항상 옆방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번 인사를 하러 와줬었는데, 한, 네번 정도 겹쳤나?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니, 안무 연습하는데, 아니, 안무 연습실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면 150 똑같은 거예요. 그냥 흰색 티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어놔다가지.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 맞추는 거냐고 일부러 얘기해도 아니라고 막 얘기한 너무 귀여웠어요. 선아 언니 혹시 추천 영화 있어? 추천 영화? 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가 또 보고 싶어요. 어딨지? 노트북인가? 노트북 맞는 것 같아. 노트북 너무 네 노트북 봤고 그리고 인간 수업도 다 재밌게 봤고요. 재밌어 보이는 거 맞네. 지금 여기에 광고로 뜨는 건데 컨트롤 제? 이렇게 뜨는데 재밌어 보이네. 일단 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영화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 맞아, 노트북 맞고 있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뭐였지? 기억 안 난다. 아! 그거 제가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응, 그거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나중에 또 VR 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HSHS って 知ってますか? 何ですか? Sana marry me. Sana 건주는 어떤 난쟁이를 고를까요? 저는 미나 난쟁이요. 멤버들 다 너무 귀여웠는데 미나 난쟁이 저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그거 원수들이 캡처해가지고 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정연이랑 나랑 미나랑 있으면 다 같이 엄청 웃었어요. 못 지켜줄 것 같은 난쟁인가? 아무튼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산나 우리 아직도 여자친구? 논담이야 사랑해요.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결혼했다는 건가? 산나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 뭐예요? 하고 싶은 머리 많은데 아까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데 다음에 머리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해보고 싶은 다 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갑자기. 뭔가 이번에 사실 제가 머리를 길게 붙였었는데 염색을 하면서 머리가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머리가 밝을 땐 몰랐는데 그냥 금발일 땐 몰랐는데 이번에 염색 처음 하고 괜찮았어요. 두 번째 했을 때로 버텼는데 세 번째 할 땐가 두 번째 할 땐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미 많이 상해 있어가지고 엠카 첫 반날에 염색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진짜 머리에 숲이
높이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있다 그 밑에 아래로 너무 상해있어 색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보여서 그때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거기를 다 자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원래는 쇄골 아래까지는 왔었는데 길이가 다 제보리가 근데 턱 아래까지 턱 아래 위까지 귀 아래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머리만.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머리를 떼고 짧은 머리로 할까 아니면은 머리 길이 어쨌든 똑같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길게 할까 아니면 준단발로 해가지고 붙인 상태로 해가지고 다른 색을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비빙을 한 번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아 그냥 그거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첫비빙 하면은 머리